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산건설이 지난해 1669억 1330만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습니다. 총 매출액은 1조 8053억 5700만 원이었고 5207억 4570만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상선이 추진한 12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연장이 사채권자들의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은행으로 구성된 협약 채권단은 다음 주 자율협약 개시를 위한 채권단 회의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메디퍼스트는 줄기세포 배양액 함유 화장품 셀피움이 미국 FDA로부터 일반 의약품과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종텔레콤이 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 차입금 상환과 자본 잠식 회소를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 와이드의 박진영입니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금리 동결 이후 시장이 그래도 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상승과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자, 정책 모멘텀이 끝나고 이제는 그 뒤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증권사들은 이 시점에 시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DB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KDB 대우증권은 특별히 코스닥의 시황 전망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시점 코스닥 지수의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자, 코스닥의 박스권의 탈출을 위한 세 가지 요소로 거래량과 실적, 밸류에이션을 꼽았습니다. 우선 통화정책이 끝나고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시점부터 거래량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분기와 2분기 이익 추정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 짚어봤고요. 그 가운데 기업 실적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밸류에이션도 상승했지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들어 코데즈 컴바인의 급등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700포인트 가까이 가는 등 착시 현상이 있었지만 이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로는 OLED 관련주를 제시했습니다. 애플이 OLED 패널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또 삼성전자가 대형 OLED 패널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도 2016년부터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OLED 관련주로는 SFA, 비아트론, 톱텍, HB 테크놀로지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알파벳과 애플을 통해서 IT 업종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최근 미국 증시에서 알파벳과 애플의 주가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면서 글로벌 IT가 움직이고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미국 소비 경기에 영향 많이 받는 IT 섹터인 만큼 요즘 미국 소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혜가 가능하다고 내다봤고요. 게다가 계절적인 특성에서도 3월과 4월 수혜가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벌 대비 국내 IT 섹터의 매출액도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면서 앞으로 한국 IT 섹터의 이익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IT 중에서도 특히 가전업종의 경우 이익 추정치가 개선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우리 시장이 PBR 1배를 넘어서기 위한 조건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중요한 것이 바로 수출이다라고 제시했습니다. 일단 PBR 1배가 2070포인트다라고 제시하면서 이 부분이 저항선이라고 짚었는데요. 이 부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수출이 호조를 보여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이 돌아서는 모멘텀을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했는데요. 수출 회복 여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2000포인트를 상단으로 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지만 하지만 그래도 3월에 한국의 수출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제시하면서 1900포인트 이하로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만약 조정받더라도 대형주와 코스피의 매출 회복 과정을 위한 숨고르기 진행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개장 25분 전입니다. 개장 전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이드코의 마켓 트레이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신 S&플러스 이드코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터치했지만 돌파는 못했고요. 그 가운데 코스닥은 코데즈 컴바인이 말씀해주신 대로 어제 하한가에 가락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에 FOMC 이후에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상방향 쪽으로 2000포인트를 향해서 지금 맞고 이제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에 이제 정확하게 2000포인트를 2차 상승폭으로 제시되었던 2000포인트를 터치한 이후에 윗꼬리가 좀 나오게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은 나오는 그런 모습들. ETF 펀드 물량들이 조금씩은 2000포인트 부근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어제 1987포인트로 종가상은 마감했지만은 어느 정도 상승하는 과정도 있어서 조금 일치가 됐었던 그런 상황의 모습들. 일단 코스피는 2000포인트, 코스닥은 700포인트 부근, 그리고 삼성전자 130만원 간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일단 어제 삼성전자가 129만 6천원대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거의 130만원에 근접하게 상승 마감했던 그런 모습들. 하지만 어제 삼성전자가 윗꼬리를 좀 달게 되면서 기관들에 대한 매도세가 진행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에서부터 거의 30% 정도 올라온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상승폭은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한 132만원 정도, 130만원 부근대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폭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130만원대 안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할지 아니면 홀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간밤에 마감한 다우지수도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한 그런 상황이었죠. WTI 국제유가가 40불 정도, 일단은 상승을 좀 하게 되면서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46불 정도까지의 상승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는데, 자, 일단은 뭐 최근의 흐름들 121선까지 좀 돌파를 하게 되면서 201선 부근까지 현재 상승하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6불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다른 유가 관련 종목들 참고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전일 지수가 이제 5일선 지지 여부에 따라서 향후 이제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좀 확대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자, 증권주들, 삼성증권을 포함해서 21선에 대한 지지세 공통점으로 일단 꼽아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었죠. 자, 근데 어제도 그렇고 그제 같은 경우에도 지수 상승권역으로 좀 들어오게 되면서 삼성증권을 기본으로 해서 대우증권까지 어제 미래에셋증권은 10% 이상 상승세가 들어왔었습니다. 자, 특히나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전일 장중에 한 5% 정도까지 상승세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가 어제 같은 경우에 들어왔던 부분들. 자, 결국 이제 4만 5천원대 부근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세가 조금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증권주들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부터 전진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죠. 자, 21선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생각하시고 조금 더 홀딩을 하시되 너무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보다는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지속 전략을 짜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포스코도 어제 이제 말씀드렸었죠. 사실 이제 포스코가 20만원대를 한번 또다시 이제 한번 이탈을 했을 때 이제 매수, 눌린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어제 한 1% 정도 갭상승 출발하는 바람에, 일단 어제, 장중에 한 5%, 약 5% 가까이 상승권에 들어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 20만원대까지 한번 급락이 진행이 되면서 예상을 해드렸던, 한 번의 급락파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의 상황들. 자, 결국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20만원 한번 이탈되는 과정들이 있을 때는 반발 매수세, 그리고 가격적 메리트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반등의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드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현재 어제 4% 정도 상승권역에 좀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 포스코 최근 들어서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일단 포스코 제차 직전 고점 정도 21만원에서 22만원 정도까지 직전 고점까지의 상승세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점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신 전략으로 보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코스닥도 이제 마찬가지 부분들이 되겠죠. 요 며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코리즈컴파였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야기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코리즈컴파의 T자의 상황들이 좀 나온 상황들이었죠. 지난번에 점상한가 나온 이후에 바로 상한가가 풀릴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드리면서 코데지 컴바인이 하한가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변동성이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와줘야 지수 방어적인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자, 어제 예상대로 코데지 컴바인이 일단 하한가에 들어간 모습이었죠. 어제 변동성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13% 정도 까지 어제 상승을 좀 했다가 종가에는 마이너스 30%로 하한가로 곤두박질을 치는 그런 모습들. 결국 이제 코스닥이 마이너스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0.9%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 전환을 하게 되면서 현재 이제 몇 거래일째 지속적으로 맞고 떨어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690에서 700포인트 이 부분 사이에서는 지속적인 음봉과 윗꼬리 캔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셀트리온의 반등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 좀 드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등 권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죠. 일단은 보합권에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됐던 그런 모습들. 자, 일단은 현재 61선 지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5일선도 현재 어느 정도 지지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큰 반등이 현재 못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상승세 반드시 나와줘야 코스닥 지수 어느 정도 코리즈 컴바인의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은 방어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이 셀트리온이 대차 잔고가 지금 상당히 좀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늘었어요. 작년 1월에 1,900만 주, 작년 1월 정도에는 1,900만 주 가까이 대차 잔고가 좀 있었는데 현재는 2,800만 주 정도 되겠죠. 거의 900만 주 가까이 대차 잔고가 늘었다는 것은 일단 조금은 상승폭이 나오더라도 제한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로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점.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 봅니다면은 이런 지루한 패턴이 좀 이어지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상승 권역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일단 직전 고점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 결국에는 61선 이탈 기정 사실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과정들이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나와줘야 된다 하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지속 제시해드렸던 삼성전자 130만원대, 포스코 23만원, 국제유가 146불, 그리고 지수 2000포인트, 코스닥 690포인트였는데 일단은 상승하락의 과정들은 조금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일단 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3월달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자, 오늘도 지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주말에는 비도 온다고 하는데 자, 감기 조심하시고 자, 주말엔 주식 잊으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켓 트레이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45분, 개장 15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가 오른 만큼 오늘 시장도 역시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간 동시효과 특징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고 있나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시장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코스피
특히 코스타 사실 여기서 좀 슈팅이 나오기에는 좀 쉽지 않은 구간까지 좀 진입은 했는데요. 또 종목별로 움직임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 오성 LST입니다. 오성 LS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일에 뭐 상승폭이 좀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고점으로 한 14.5% 정도 올랐다가 마감 종가는 하한가로 끝났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결국은 이제 관리 종목이 해제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 가지고 계속 투자자들이 좀 배팅을 했다 뺐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관리 종목 해제 이 부분이 나왔고 어제 장 종료 후에 이제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됐고 관리 종목 해제되고 소속부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이 많은 매수 전량이 쌓여 있고요. 시간외로는 뭐 340만 주, 상한가 전량이 670만 주 그리고 예상 체결가는 상한가로 좀 직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좀 우려됐던 결국에는 거래 제한이라든지 뭐 이 상장 폐지 사유 뭐 이런 부분들이 감사 보고서가 좀 제출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해소가 됐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시간 외로 투자자들이 배팅을 굉장히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상한가 출발은 당연해 보이고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어떻게 움직이는 얘기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슈팅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이 슈팅은 좀 더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사유들이 좀 변동성 사유들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슈팅은 좀 더 나오는데 뭐 길게 봤을 때는 사실 뭐 태양광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 자체의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역시나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유동성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좀 슈팅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자리까지 좀 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이제 언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과연 이제 오늘 상한가가 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이게 좀 이슈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상한가가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거래를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상한가 가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에 좀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왜냐면 일단 직종 고점이 뭐 1300원대 이 정도인데 오늘 만약에 상한가 가면 940원 그리고 월요일에 또 상한가를 가게 되면 거의 한 직전 고점 부분까지 또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한 명이 더 남은 거죠. 직전 고점에 대한 차이가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한 두 번 정도의 슈팅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중에 좀 트레이딩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좀 기회가 온다면 뭐 단기적으로라도 좀 오늘 참여해 볼 수 있다는데 굉장히 트레이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이 담이 작으시거나 트레이딩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참여는 조금 보류를 하시고요. 뭐 본인 스스로 트레이딩에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이 이제 솔고바이오인데 솔고바이오가 어제 이 수수수기 3종 미국 FDA 등록 이 부분 때문에 이 상한가로 좀 직행을 했죠. 뭐 이 회사 같은 경우 의료기기 헬스케어 전문 업체인데 이 수소수 생성기가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에 등록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수소샘 디스펜서 디럭스 그리고 수소샘 텀블러 그다음에 수소샘 빅수형 수소수 생성기 이런 제품들인데 올해부터 만약에 미국 수출이 본격화되면 이 생산자 책임보험도 가입을 했고 미국 FDA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미국 쪽에서의 판매가 좀 생각보다 늘어날 수 있다 단기간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상한가를 갖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 한 62만 주 정도 그리고 지금 예상 체결가가 약 16.5% 17%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이 웬만한 매물대 이평저항들 다 뚫어냈고요. 이제 오늘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밴드 저항까지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 1800원대까지 슈팅이 나온 이후에 돌파가 나오면 앞자리는 아마 2자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1800원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차익실현 매물들 때문에 약간 눌림목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된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좀 붙기에는 오늘 급등이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만약에 장중에 개인적으로 장중에 한 1600원, 1500원대까지 만약에 좀 밀려주면
그때는 뭐 사실은 공략을 하더라도 한 1, 20% 정도 수익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정도 자리까지는 좀 기다려볼만 하다. 근데 그 이상에서는 사실은 매매한다고 해서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률이 과연 얼마나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고민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매 잘 하셔야 되고요. 이 마지막 종목은 오픈베이스인데,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AI 관련된 부분 때문에 많이 좀 올라갔죠. 이 AI 분야 투자 수혜에 대한 기대가, 미래창조과학부가 AI 분야 등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소를 빠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설립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연구비 지원과 투자 방침 이런 부분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AI 부분에 정부 쪽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베이스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뭐 어제 상한가 갔는데 일단 예상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건 3.6% 4% 정도 시간 내로는 약 62만 7천 주, 63만 주 가까이 좀 쌓여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서 직전 고점이었던 3,545원을 오늘 만약에 돌파시켜 놓는다면 더 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신고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역부터는 다시 한번 또 급등자리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시나리오를 굉장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래량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제 좀 만들어놨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제 그리고 지난번에 3월 11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또 거래량을 많이 실어놓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의 특성이 거래량이 실리면은 오버슈팅이 좀 나오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거래량이 얼마나 실릴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아닐까. 그리고 뭐 주봉상이나 월봉상으로는 일단 굉장히 좀 이 차트 모양은 급등주 차트를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심을 하시고, 제일 근데 마음에 걸리는 건 일단 이 자리에 쌓여 있는 매물대인데 그 매물대는 결국에는 답은 거래량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하한가 갔던 오성 LSD 하루 만에 상한가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응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급등 출발하고 있는 솔고바이오, 장중에 1600원대로 눌린다면 들어가도 괜찮지만 어렵겠다라는 점 이야기해주셨고, AI 수혜주 오픈베이스는 직전 고점 돌파 여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자, 호가특징주 메리츠 종금증권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 개장 7분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재 역시 양시장 모두 강한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함께하실 분 모시고 개장 전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그리고 샘플러스 심기원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양시장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강한 상승까지는 출발이 예상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리 동결 이후에 시장 분위기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자, 김영철 팀장님, 네. 어제 그래도 2000포인트까지 터치하고 다시 조금 내려왔잖아요. 예. 오늘은 조금 더 강한 흐름 보일 수 있다고 예상하세요? 일단은 뭐 요일적인 특징으로는 좀 금요일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지만 2000선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어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이제 그 현물 시장에서 좀 강하게 매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장중에 2000선을 정확히 이제 터치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 근데 재밌는 건 2000선을 터치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5,000개에서 급격히 줄이면서 장 막판에는 거의 이제 뭐 1,000개 언더까지 이제 뭐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2,000선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선은 분명히 좀 존재를 한다. 이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점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2,000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는 좀 농후해 보인다. 근데 이제 뭐 이 앞전부터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2,000선을 돌파하려면은 주도주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나 정유 화학주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을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가 상승에 대한, 그리고 이제 달러 약세에 대한 원자재 쪽에서의 소재 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추가적으로 만약에 2000선에 올라가서 안착을 한다라면 시장에 추가적인 주도주가 좀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사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환율이 그 키를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최근에 급격히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20원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외국인들은 결국에는 환율에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환율에 베팅을 할 때 보통 맥시멈, 그러니까 보통 한 8%에서 10% 목표 수익을 좀 잡고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1240원, 50원 이 부근에서 지금 내려온 이 부분들이 한 7% 8% 정도가 되는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1140원대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1140원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지수는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환율이 하방으로에 대한 움직임이 아직 열려 있는 상황에서는 지수가 여기서 급격히 꺾이겠다라고 예상하기에도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의 키는 환율을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추가적인 돌파에 대한 부분들은 주도 업종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정유 그리고 소재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르기는 하더라도 2000선에 대한 저항이 있을 거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일단은 114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시면서 외국인 수급 영향까지 좀 줄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거든요. 조금 전에 더 강하게 오르면 주도주가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정유화학주가 좀 이끌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동안 정유화학주 같은 경우 그런데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처럼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안정화가 됐을 때 정유화학 역시 계속해서 좋은 모습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시장의 주도주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의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이나 업종군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뭐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 이제 고민을 하시는 그런 시점인데요. 시장이 딱히 이제 뭐 오르지는 못하는데 지수가 오를 때의 특징을 보면은 삼성전자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한 종목만 땡겨도 지수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갤럭시 S7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잡아서 종목을 땡기기에는 쉽지는 않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 수준에서는 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어쨌든 스프레드 마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코멘트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업종군이 정유화학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2000선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그 주도 업종은 정유화학 소재 섹터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정유화학을 더 베팅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좀 고민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수가 2000선일 때는 좀 바이앤홀드보다는 좀 짧게 끊어치는 전략을 뭐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수가 2000선을 넘어간다라는 가정하에 본다라고 하면은 주도 업종은 소재 쪽 정유화학 그리고 비철금속까지 뭐 포함을 시켜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유화학주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전망 들어봤습니다. 자, 심기현 멘토님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2000포인트 안착에 대한 전망들이 어떻게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연속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감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에 있어서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축소되었고 완화되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고, 중국 역시나 양인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강한 경기 부양 의지가 확인되었다는 거, 코스피 지수에 대한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중심으로 해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 또 일본 쪽에 있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은 선진국 시장보다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 어느 정도 관심을 돌린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최근에 하락에 대한 수출주 부담 요인은 있겠지만은 글로벌 증시에 대한 훈풍 가능성에 대해서 2000포인트 탈환에 대한 노력군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2000포인트 안착 그래도 가능할 거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개장 직전입니다. 오프닝벨 이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3월 18일 국내 시장 개장했습니다. 지수가 아직 집계되기 전인데요. 지금 업종별 흐름 어떤 모습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IT 수출주들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 업종들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시작하고 있고, 역시나 에너지주, 에너지 3대 업종 모두 지금 좋은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학주도 유가 반등에 따라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주와 지금 증권주와 일제히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주들도 오늘 좋은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쪽 보시면요. 일단은 코스닥 전기차 관련주 같은 경우 지금 잘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지금 오성LST가 호가특징주로 봤었는데 지금 상한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테마도 한번 보시면요. 일단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관련주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빨간불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모바일 게임주들도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피 0.35% 오르면서 1,694포인트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48% 오르면서 694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철 팀장님, 네. 지금 코스피 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1,995포인트로 이제 뭐 상승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일단은 7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2,000선까지는 좀 열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한번 갔다 왔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웬만큼의 뭐 악재가 크게 뭐 장중에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제 그 힘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뭐 업종 흐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어제 이제 국제유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정유화학주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강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앞서도 이제 뭐 언급을 해주셨지만 금융업종, 은행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은행에 대한 모멘텀은 그렇게 높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이 올라올 때 은행주 움직였던 모습들, 대부분의 이제 뭐, 방송에서는 일단은 그 IS에 대한 뭐 이유 찾기가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뭐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금융주도 좀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특징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증권주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심리적인 지지선인가 저항선 이런 부분들과 돌파 이탈을 했을 때 그런 모멘텀을 좀 따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증권주 강한 모습들 어제도 이제 장중에 2000선 부근까지 올라갈 때 증권주가 빠르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보통 이제 그간 다른 업종들이 많이 움직이고 올라가다가 주요 저항대를 돌파하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작용할 때 증권주가 빠르게 수익률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1,990포인트 올라가고 있으면서 2,000포인트 다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 대형주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혼조세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유 업종이나 화학 소재 이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삼성전자, 그러니까 한국전력을 빼고는 한국전력과 아모레퍼시픽을 빼고는 대부분의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한국전력과 아모레퍼시픽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원화 강세 그리고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장에 좀 약세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방어적인 성격보다는 리스크 오프에서 리스크 온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에서 상대적인 약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원화 강세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증시에서 부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좀 한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이제 좀 강세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었죠. 중국 화장품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좀 좋아진다라는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되면서 화장품 종목들이 좀 그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소재나 정유화학 이런 쪽들의 움직임들이 좀 지지부진해진다라고 하고 목에 차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고민은 다시 성장주에 대한 고민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재나 아니면은 경기 민감주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니면은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하면은 리스크 오프에서 리스크 온으로 좀 강하게 이어진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소재나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베팅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도 아모레퍼시픽의 움직임을 보면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과 제약바이오가 잘 오른다면 성장주 베팅이 가능하다라는 점 짚어주시면서 아모레퍼시픽 잘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어제 코데즈 컴바인 영향으로 하락 반전
반등했던 코스닥 오늘은 그래도 양호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분위기가 꽤 좋아 보이는데요. 자, 신기한 멘토님 코스닥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코스닥 오늘 거래소보다는 강합니다. 0.5%대 상승 흐름 3.5포인트 오르면서 695.07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테지 컴바인 현재 상승 흐름 보이고 있지만 음보 형태입니다. 시초가가 6.3%대 상승 흐름 보였는데 오늘은 현재 주가는 5.4% 약간 시초가 대비해서는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움직임 나오고 있지만 어제장 하한가 여파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 체크해드리면은 카카오가 0.8%대 상승, 셀트리온이 0.9%대의 상승, 현재는 0.3%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종목에 대한 움직임 상승 쪽으로 현재 무기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 CJ E&M 역시나 상승세입니다. 1%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최근에 연속 3거래 연속적으로 하락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오늘장은 반등에 좀 성공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동서 같은 종목군들도 최근에 3거래 연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 약간 엇갈린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장 그와 관련된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고 메디포스트라든가 뭐 조이시티, 파트론, 동양시멘트, 시네코웍스, 유진테크 같은 종목 쪽에서도 상승 흐름 그리고 오늘장 가장 이슈되고 있는 종목 오성 LST 같은 경우는 현재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덕산 하이메탈이 하락세, GS 홈쇼핑 하락, 파라다이스 하락, 그리고 이지, 뭐 STS 반도체, 평화중공 같은 종목군들이 하락 움직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 몇몇 종목 쪽에 있어서는 좀 하락세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오늘장은 코스닥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코스피 어제 2000포인트 터치했지만 코스닥에 대한 700포인트에 대한 터치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보다 좋은 분위기 보이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일단 코스닥 700포인트 터치 가능 여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0.3% 내리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 엔고로 하락했는데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쯤 수급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오늘도 거래소에서 기관이 팔면서 시작하는 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1950선을 넘어가면서부터 매도 압력이 더 가세해지는 그런 분들인데요. 보통 이제 2000선 에 올라오면서 기관 매도가 계속 나오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나올 때 보통 이제 증권사 분석 보고서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기관의 매물 압박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약화된다. 이러한 코멘트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펀드 쪽에서 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제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팔아가지고 이제 뭐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기관의 그 압박은 뭐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시장 외국인들이 올렸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의 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은 환율이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수급 주체들의 뚜렷하게 그 수급 주체로 나오는 그런 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개인 같은 경우가 거래소 시장 좀 매수가 한 17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뭐 21억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8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으면서 뚜렷하게 수급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만 일단은 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업종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앞서도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소재 관련된 쪽에 대한 부분들과 증권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철강금속, 비철금속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포스코 지금 한 21만 7,500원 정도 하면서 2.5%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가 한번 이제 뭐 현대건설 중심으로 이제 강하게 차익 실현이 좀 나왔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살짝 뭐 돌려 세우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건설주에 대한 베팅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증권주 뭐 앞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지수가 올라가면서 빠르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 요 정도가 좀 눈에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한 번 더 이제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2주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 2000선을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장중에 공교롭게도 2000선을 터치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2000선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나 화학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그 정유에 대한 화학주에 대한 부분들도 바이앤홀드 전략은 아니고 트레이딩 전략 정도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수급의 키는 환율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원화가 좀 빠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새로운 주도주가 많이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원화 강세에 대한 음식료 업종이나 내수 업종에 대한 관심들도 서서히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환율이 많이 빠져놓은 상황에서 주도 업종이 없을 때 원화 강세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거기서부터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방어주에 대한 성격도 같이 맞물려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음식료 내수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매도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운데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또 급락하고 있는데요. 음식료 같은 내수 업종에 대한 관심 가져가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상황 그리고 업종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기현 멘토님. 네, 우선은 외국인 오늘도 코스닥은 사주고 있습니다. 5거래 연속적인 매수 우위가 들어오고 있고 금액 같은 경우에는 현재 39억 원대, 한 40억 원대 가까운 매수 우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금액은 코스닥을 700포인트로 이끌만한 그런 힘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코스피 시장과 그리고 외국인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한국 증시에 대한 러브콜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수급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관입니다. 역시나 코스닥에 대한 매도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순매수, 매도만 본다라고 한다면은 매수다. 하지만 금액은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에 펀드 환매에 대한 압력군들이 커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기관 전체적으로 투신권 중심으로 해서 자금 압박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움직임 속에서 기관 전체적인 매도에 대한 움직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개인 중심으로 한 투자에 대한 움직임은 역시나 코스닥 최근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었는데 오늘장은 좀 개인 중심으로 해서 팔고 있습니다. 한 41억 원대 매도 우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업종에 대한 움직임 체크해드리면은 섬유, 의류, 컴퓨터 서비스, 종이 목재 같은 종목군들이 상세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 하지만은 운송 관련된 업종군들이 좀 하락세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하나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김현수 팀장님께서 정유화학주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SK이노베이션과 S51이 오늘 신고가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장중으로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20원이나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인데요. 오늘 또 17원이나 내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영향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하락세가 이어질지 궁금하거든요. 현재 분위기부터 저 전해주시죠. 네, 환율이 오늘 역시 급락 출발했습니다. 갭다운 출발하면서 1150원 선에서 출발했는데요. 달러는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27원 하락한 1156원 30원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위험자산 투자 심리 강화에 급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역시도 미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환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상승됐고 위안화는 평가 전환되는 등 달러와 매도 심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요 산유국의 산유량 동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40달러를 넘었고요. 중국의 역에 달러 위안 환율 역시도 6.45 위안대까지 떨어지면서 지난해 12월 초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급락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 물이 1157원 25전에 최종 고가 됐습니다. 최근 1개월 물 스왑 포인트 플러스 1원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173원보다는 약 17원 5전 정도 하락한 셈이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롱포지션 청산 및 선전 물량이 나오면서 역내의 대대적인 롱스탑 물량이 환율에 낙폭을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 역시도 많이 누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당국도 달러 매수 스무디 오퍼레이션, 즉 미세 조정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방향성을 돌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으로 보여집니다. 원화 절삭 및 외국인의 자본 이탈 우려 완화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환율은 1150원대 중반까지도 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153원에서 1163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서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슈톡 시간입니다.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 타이어가 글로벌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수요가 견고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타이어즈 전망과 접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정부 정책 이슈입니다. 최근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이 큰 이슈였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국형 알파고를 개발하겠다 의지를 내비치면서 인공지능에 5년간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관련주 대응 전략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주 같은 경우 사실 타이어주는 요즘 들어 좀 불황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유가 하락으로 그동안 원가 절감 수혜도 있었던 것 같고 북미와 유럽에는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타이어가 꽤 좋은 모양이죠? 네, 일단은 뭐 국내 타이어 같은 경우는 품질의 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한국 타이어 기준으로는 이제 뭐 글로벌 세컨 티어에 대한 위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그 타이틀 그 주제 두 개를 보면서 약간 둘 다 이제 뒷북에 대한 개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면은 타이어, 물론 이제 어제 이제 증권사에서 좀 좋은 보고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좋은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타이어주가 뭐 글로벌 유럽 시장에서 잘 팔린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뭐 갑자기 뭐 지난주부터 잘 팔렸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쨌든 꾸준하게 입지를 좀 구축을 해 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주가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 타이어 기준으로 35,000원에서 지금 한 54,000원대까지 50% 이상 올라온 시점에서 이러한 분석 보고서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뭐 증권사 직원들이나 뭐 애널리스트들의 뭐 직무유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 좀 어폐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잘 팔리고 뭐 긍정적인 분석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정말 바닥권에서부터 좀 강하게 스트롱 바이의 의견을 좀 내놓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온 시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점에서 물론 이제 그 국내 타이어 업종에 대한 부분들 이익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만 이 시점에서 들어가서는 과연 기대 수익률이 그러니까 내가 그 뭐 이익을 먹을 만큼의 부분들보다 손실에 입을 만큼의 그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바이앤홀드로 여기서 사가지고 뭐 50% 뭐 아니면 30% 이렇게 먹는 투자 전략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어가 이제서 다시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 꾸준히 사업을 꾸준히 잘 진행해 왔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타이어주 그런데 꽤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가져가긴 좀 안 좋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작년 9월 달부터 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타이어 기준으로 35,000원에서 지금 54,000원대까지의 상승이 좀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뭐 40,000원대 초반에서 54,000원대까지 상승을 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뭐 기대를 하면서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5만원 언더까지 조정을 충분히 뭐 받은 이후에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5만원대에서 뭐 한 45,000원대까지의 분할 매수는 좀 가능하지만 5만원 위에서의 매수는 저는 그렇게 뭐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전략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타이어주가 장기적으로 전망은 괜찮지만 지금 시점에서 접근은 무리가 좀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심기현 멘토님, 타이어주 같은 경우 지금 접근이 좀 무리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타이어 업종분들이 왜 올랐는지 먼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하락과 관련된 수율 업종과 종목으로 꼽혔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대비 좀 강세 흐름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움직임이 지속되느냐 상당히 중요한데 뭐 아시겠지만 유가를 비롯한 최근에 철강 금속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실적 개선에 대한 폭을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고평가에 대한 논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타이어 관련된 업종군들의 한국 기업의 위상이 상당히 좀 많이 최근에 변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국내 완성차에만 납품을 거의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세계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중심으로 해서 납품 다변화가 뭐 한국 타이어를 비롯한 국내 타이어 업체군들이 빠르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고성능 타이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된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는 거, 향후 타이어 수요 시장에 대한 부분이 성장이 정체된다 하더라도 한국 타이어라든가 국산 타이어 업체군들의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는 좀 마련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은 언급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조정 시 매수가 좀 내용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관련된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완성차 중심으로 해서는 크게 현재 형성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2월달 완성차 현대차 같은 경우 12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좀 급반등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5만원 전후로 해서 현재 거의 횡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자동차 업종과 그리고 자동차 부품, 타이어 업종군들은 이제 다르게 봐야 된다는 시각이 있지만, 전체적인 틀 그리고 거대 자금에 대한 유입도는 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봤을 때 현대기아차에 대한 상승 가도가 좀 나와줘야지만이 지금의 상승보다 좀 더 큰 폭의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고평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조정받을 때는 매수 관점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해주셨어요. 이 자동차 부품과 완성차의 움직임도 같이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한국형 알파고를 만들겠다며 인공지능에 5년간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알파고 관련주, AI 관련주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자, 관련주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두 분 의견 듣기에 앞서서 먼저 증권사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권사 연결되어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윤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AI에 1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AI 관련주 하면 사실 한 번 크게 움직였잖아요.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지금 AI 관련주 관련해서 그렇게 큰 움직임은 저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거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우선은 단기적으로 뭐 올라간다고 하면은 조금 매도 대응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최근에 알파고 이야기도 있지만 그 페이스북에서 얼굴 인식 알고리즘 딥페이스라든지 애플의 시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쪽 AI 관련주의 이제 간단한 예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제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5년간 1조 원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빅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부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거라서 그 통신장비 쪽에서는 코어단의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는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반도체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쪽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현대차가 참여하는 것이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율주행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건데,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만도, 에이스테크 등이 뭐 향후 이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혹은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AI가 결국에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그 검색 엔진을 활용한 그 빅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에는 매도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부가 투자한다고 해도 AI 관련주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올라간다고 해도 매도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차라리 AI 관련주보다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주로 네이버와 카카오 수혜가 우세해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안상윤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증권사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뭐 증시 격언 중에, 오래된 경우 중에 이제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이제 코멘트가 있는, 그런 이제 뭐 격언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뭐 육성하려는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은 산업이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이제 좀 많고, 증시에서는 이제 뭐 테마주 성격으로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제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뭐 과거 이제 뭐 이전에는 뭐 녹색 테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뭐 시장에서는 좀 큰 폭으로 올랐었고, 뭐 OCI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수혜를 받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은 사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나물의 그 밥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AI와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뭐 3D,
프린팅 뭐 이러한 뭐 정부에서 신성장 육성 부분들을 키우려고 했지만 과연 그게 증시에서 얼마나 그 올해 테마성 이슈나 아니면 수급의 움직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업 성장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면 지금 과연 이 뉴스가 뭐 국내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될 것이냐 이 부분들에는 뭐 크게 동의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고요. 오히려 이제 그 앞서도 이제 뭐 증권사 그 이제 뭐 코멘트가 나온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 들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소프트 기업 쪽에서는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은 많이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결국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인공지능 컴퓨터의 성능을 상당히 향상을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반도체 소재나 기업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소프트 기업 쪽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워낙 AI가 이제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뭐 한 가지 섹터로 잡아서 좀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자율주행 쪽으로 같이 엮어본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적인 그 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뭐 틴크웨어 정도는 좀 관심이 더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하드웨어적인 기업 쪽에서는 IA라는 기업 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동차 전자부품 ECU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자율주행을 뭐 실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품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 중에서는 이런 기업들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작은 기업들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정말로 그냥 뭐 삼성전자 아니면은 SK 하이닉스 이렇게 또는 이제 뭐 자동차 쪽에서는 만도 뭐 현대모비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 흐름을 일단 따라가야겠다라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관련주 시각이 조금은 엇갈리는데요. 증권사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모두 대형주 수혜를 예상해 주셨는데 김영철 팀장님은 일단 중소형주 짚어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IA 그리고 탱크웨어까지 관심 갖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자, 신기현 멘토님은요. 어떤 종목이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네, 우선은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가능하겠고 또 정부 정책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인공지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기술이 먼저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무리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구글의 기술력을 따라갈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점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구글이 하드웨어 업체를 계속적으로 인수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인수한 이후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프트웨어에 대한 집중적인 역량을 키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현재 글로벌 기업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약간 좀 치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해드리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이슈만 만약에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대기업 중심으로의 상승 가능성 있겠지만은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종목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워낙 전방 산업, 즉 전기전자라든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영향이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투자로 인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종목 쪽에서는 오히려 구글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에 대한 부분,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더라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이 만약에 접목된다라고 한다면은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이 가장 빠르게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이미 뭐 네이버 그리고 통신 업종 많은 빅데이터 개인 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바로 현실화하고 그에 대한 소비자들로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강점으로 여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만약에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네이버 같은 종목에 대한 이슈를 좀 주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기현 멘토님은 단기적으로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네이버 접근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어쨌든 세 분 모두 AI 관련주로 최근 급등했던 로봇주들은 조금은 밀어두셨습니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시장 견조한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종목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 시각 포털사이트 상위 랭킹 종목입니다.
네, 이 시간 커뮤니티 랭킹 종목입니다. 또다시 코데즈 컴바인이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 호가 특징주로 알아봤던 오성 LST 솔고바이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상선이 그 뒤를 잇고 있고요.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는 현대제철, 삼성전기, 코데즈 컴바인, 포스코, 대우증권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김영철 팀장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봐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코데즈 컴바인이랑 그다음에 뭐 포스코 정도가 좀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코데즈 컴바인은 최근에 이제 뭐 TV만 틀면 나오는 뭐 이야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수 왜곡을 좀 심하게 시켜놨고, 그 뭐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은 접근을 하지 않는 게 뭐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최근에 이제 그 흔히 말해서 인터넷 온라인 카페나 이런 부분들에서 제2의 품절주, 사실 뭐 코데즈 컴바인 아직도 뭐 뚜렷한 상승 이유는 그냥 품절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통주 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코멘트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제2의 코데즈 컴바인이다라고 해서 그 이제 유통주 시수가 적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올라갈 때도 적은 수량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항상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적은 수량만 나와도 상당히 급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고민들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포스코라는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 뭐 포스코라는 종목이라기보다는 뭐 포스코를 모르는 기업은 없으실 텐데, 포스코를 이제 그 눈에 꼽은 이유는 다음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이제 그 관심주에서 올라온 것처럼 포스코랑 현대제철이 같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냐, 지금 그 소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관심권에 좀 들어오고 있다 라는 부분들, 또는 투자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많이 검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철강주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소재, 특히나 이제 뭐 비철금속 추가적으로 2000선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들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2000선을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올라온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토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다라는 고민들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스코나 현대제철, 뭐 증권사 쪽에서도 시각이 좀 많이 갈립니다.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부각을 시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시각과, 아니면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고 뚜렷하게 모멘텀이 높지 않다라는 부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추가적으로 여기서 상승해서는 크게 먹을 게 많이 없다라는 부분들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뭐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트레이딩 전략 정도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동성이 강합니다. 코데즈 컴바인 상승하나 싶더니 지금 또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소재 관련주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철강주 같은 경우 2차선 돌파 못할 경우 되돌림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차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급등락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급등 종목입니다. 팀스가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그 뒤를 로지시스, 대한전선, 동일기현, 솔고바이오가 있고 있습니다. 반면 이 시각 급락 종목은요, 10% 넘게 내리고 있는 대경기계고요. 그 뒤를 비츠로셀, 동원, 조일, 알미늄, 금호, NT가 있고 있습니다. 자, 심기현 멘토님, 어떤 종목 봐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비츠로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하락에 대한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좀 높은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소한 그런 기업일 수는 있겠지만은 안정성과 성장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추가적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산업, 리튬,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방위산업과 관련된 연관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주가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접근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016년도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저점과 고점 높아지고 있는 상승에 대한 추세 전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현재 11,76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13,000원
3,000원, 14,000원 부분, 작년도 하반기 연중 신고가 부분까지 상승 가능성은 염두가 할 것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생소한 종목이지만 나름대로 실적 안정화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실적 관련된 부분을 체크해드리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계속적인 큰 폭의 성장 추이를 진행되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게,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은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00억 원대 이상에 있어서 150억 원대 한 4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2016년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 관련된 부분도 사실 15%대로 급성장에 대한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약간 좀 안전한 종목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성장 추이에 대한 가능성들을 언급되면서 주가 올해 좀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츠로스의 장중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장성이 좋은 만큼 접근해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량 급증 종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거래량 급증 중입니다. 서한과 대경기계, 그리고 어제 상한가 갔던 이그젝스가 거래량 급증하고 있고요. 대한전선과 로지시스도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종목 봐주시겠어요, 팀장님은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그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팔로우업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은 아닌데요. 최근에 이제 뭐 바닷가 안에서 이제 뭐 그 움직임들이 많이 없었던 그런 종목들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뭐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좀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뭐 어제 상한가 간 이그젝스라는 뭐 기업입니다. 일단은 뭐 주의 종목으로 좀 찍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요즘에 그 코데즈 컴바인에서 시작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 앞서 이제 뭐 강하게 뭐 움직였었던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뭐 팀스가 이제 뭐 같이 잡히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줬고, 지금 뭐 이그젝스나 아니면은 뭐 그 거래량이 급증하는 그런 종목들은 평소에 거래량이 거의 없고 유통지수가 많이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관련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카페나 그런 정보 이슈 네트워크를 통해서 종목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크게 코멘트를 드리기보다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움직임을, 그러니까 돌변을 할지 모르니까 좀 주의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 정도만 좀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그젝스 지금 조심해서 접근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신고가, 신저가, 경신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고가 종목은요, 한화손해보험, SOL, 그리고 SOL 우선주와 판타지오, 디오가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 시각 신저가 종목은 현대페인트, 대경기계, 그리고 MBK입니다. 자, 정유화학주 SOL이 오늘 신고가 들어갔는데요. 신경 멘토님 어떤 거 봐주시겠어요? 네, 하나손해보험 말씀드리는데 호실적 관련된 이슈, 그리고 배당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20년 만에 배당을 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그동안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업종 내, 그래서 성장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인수 이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뚜렷하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는 업종이 보험업종인데, 사실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M&A 관련된 큰 이슈가 몇 년 전 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큰 틀이 어느 정도 지금 자리가 잡고 있고,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도 대한생명 인수 이후에 상당히 보험업계의 큰 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그룹의 금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현재 보험업종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 관련된 이슈가 끝난 이후에 기업의 체질 개선과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 움직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 해드릴 수가 있겠고, 손해보험 관련된 종목에 대한 안정성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손보율에 대한 부분 부담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빠르게 가격으로 측정되는 그런 강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신기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주춤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손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신기약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에 있어서 오히려 보험업종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험이 점점 계약 내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빠지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은 오히려 손보 회사에 있어서 신규 계약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손해보험 실적 개선 움직임이 조금 더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김영철 팀장님, 정유주 그동안 예. 강조를 해주셨는데 SOE 오늘 신고가에 들어갔습니다. 예. 접근 전략 간단하게 주신다면요? 사실 이거는 뭐 말씀을 드렸지만 2000선 안착을 했을 때 주도주로서의 역할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거를 뭐 상승할 때마다 따라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유가의 향방, 그러니까 유가 조정을 받았을 때에 접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 상승을 하면서 국내 이제 뭐 소재 화학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는데 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2000선 돌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 않다라고 뭐 지난주부터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2000선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을 내놓자라는 부분들인데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유 화학주가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이지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베팅을 하기보다는 그냥 트레이딩 전략 정도 또는 시장을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 정도로 뭐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주가 시장을 주도할 수는 있어도 여기서 강하게 들어가기엔 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한가 하한가 종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오성 LST고요. 하한가 종목은 없습니다. 자, 김영철 팀장님이 네. 오성 LST까지 코멘트 주시죠. 사실 뭐, 이제 오성 LST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이제 뭐 적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리 종목에 들어갔다가 그게 이제 해지가 되면서 일단은 뭐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뭐 관리 종목 안 들어가고 움직임이 나타났었더라도 오늘장에 아마 강하게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오성 LST 같은 경우가 이 그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정유주, 그러니까 국제유가 오르면은 같이 뭐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러한 이슈가 아니라 관리 종목 해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거 물론 이제 테마주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모멘텀적인 측면들을 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라는 것은 그 이익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내느냐만큼 주가가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시장이거든요. 근데 4년 연속 적자라는 기업을 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은 그렇게 뭐 올바른 투자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이야기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상승폭 많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강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지금 1.5%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께 이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기현 멘토님. 네, 우선은 오늘 코스닥 상승폭 좀 반납되고 있지만 그래도 700포인트 부분에 있어서의 돌파 시도는 오늘이 됐든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부담 요인이 생긴다고 한다면 다음 주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약간 좀 시장 지지부진을 하더라도 관련된 종목에 대한 부분 팔고 다음 주를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우선 홀딩하는 것이 큰 그림에서는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형주 실적 관련된 기대감이 주가를 20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관련된 실적 분위기를 그대로 코스닥 중소형주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코스닥 종목군들 천천히 다시 한번 매입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주식 홀딩하자 그리고 코스닥 중소형주 관심 이어가자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영철 팀장님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하나 같은 경우에는 환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지속적으로 좀 환율을 코멘트를 드렸지만 달러가 얼만큼 움직이는지 달러에 연동돼서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 소재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달러에 연동돼서 엔화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 이제 시총 상위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2000선을 돌파를 시켜 놓으면은 거기에서 또다시 종목들에 대한 종목 찾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은데 2000선 돌파되면은 분명히 소재나 산업재는 더 이상 땡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근데 전제 조건은 2000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2000 돌파해서 안착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관점을 아직까지는 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뭐 여전히 뭐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짧게 트레이딩 치고 빠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60원 초반대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환율 움직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전략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샘플러스 심기원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미리 사는 남자의 주식, 이강무의 미남주, 이강무 멘토입니다. 자, 일단 일주일에 한 주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정말 시장에 대한 기조를 숭고리 할 수 있는 중요한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중에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럴 중요한 시기에 환율적인 리스크가 좀 발동이 되고 있죠. 이 때문에 수출주와 내수주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수급들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종목의 순환매, 업종의 순환매를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시장에 대한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던 분들은 지금에서라도 시장에 대한 판이 바뀌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시장에 대한 포착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수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나 이 지수차트에 대한 움직임 여전히 시장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바뀌지는 않았으나 하루 일종 등락폭이 장 오전장과 오후장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은 이 약세 기조로 마무리되는 모습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은 눌리면서 마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연일 강세의 모습 보였던 코스닥도 최근 일주일 사이에 동안은 전강 후 약으로 시장이 조정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수급이 안정화되는 때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에 대한 판이 바뀌는 때 주요 수급에 대한 추이를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 때 전강 후 약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전장 장 초반 때부터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환율적인 리스크의 변화도 있었지만은 이 북한발 이슈가 또 다시 한번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뉴스들이 장중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수급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본다라면은 여전히 순매수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화면을 좀 보도록 하는데요. 바로 어제 외국인의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들어왔었죠. 자, 7천억대 이상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요. 자,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아주 반갑게 찾아오고 있다. 아, 이 부분에서는 수급에 대한 부분을 안정화를 깨울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시장의 판도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 자, 시장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오늘 다시 재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ES 그리고 MWC 이와 같은 주요 이벤트를 지나가면서 제약바이오의 시선들이 IT 쪽으로, 전기전자 쪽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자, 또한 최근에 이세돌 구단과 그리고 알파고의 대국으로 시작해서 이 AI, 새로운 IT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VR기기, AR기기, 그리고 AI, 그 다음은 스마트카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이 자율주행차, ADAS, 이와 같은 앞으로 고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 기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미동전자통신 계속해서 좋은 호재성의 뉴스가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동전자통신의 이 최근에 나왔던 뉴스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까지 뉴스를 보신다라면은 194억 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것이다, 매각을 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 미동전자통신이 일찍이 중국에 대한 시장 진출 모멘텀을 가져왔는데요. 중국에 대한 이 투자 유치를 받고 난 다음에 국내에 있었던 건물을 매각해서 중국에 대한 새로운 진출 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미동전자통신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뉴스는요, 자율주행차 그리고 앞으로 AI에 대한 융합기술이 된다라면 바로 ADAS, 자, 이와 같은 키워드를 가장 크게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미동전자통신의 ADAS를 검색을 해보게 된다면요, 역시나 중국에서 스마트카 시장에 대한 공략에 대한 뉴스가 함께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대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준비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한 판이 바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급도 적극적으로 시장을 찾아가고 있는데, 자, 과연 어떤 종목에 대한 수급이 진행되는지 여부와 또 새로운 시장에 대한 먹거리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자, 오늘도 미동전자통신 흐름은 장 흐름과 동일하게 조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 역시나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까지 주봉에 대한 상태도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다음 주 새로운 주봉을 기다리면서 또 이 종목에 대한 시세 급등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남주 오늘 선택한 종목은요, 미동전자통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미남주를 통해서도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또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요.
매일 오전 30분부터 11시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 공개방송을 통해서 오전장에 시장 포착 빨리 흐름 읽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도 열려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이번 주 일요일날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자, 분당 지역에서 강연 준비합니다.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남주 이강무 멘토였습니다. 네, 이광무의 미남주까지 저희가 준비하셔서 모두 마쳤습니다. 출발진 쇼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